매듭 팩토입니다. 오늘 약간 신선한 종목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듭 팩토. 지금 9,000원대 초반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인데, 아, 아하, 근데 이거 어떻게 하죠? 아쉬워요. 이분은 거의 15,000원, 14,60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높을 게, 그러니까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쫙 예.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산맥을 한번 만들어주고, 다시 아이고.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아니, 게다가 비중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시간 외에서도 그냥 보합 정도에서 추가적인 하락은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40%인 거 보니까, 네. 아, 아무래도 이분도 또 매드 팩토에 또 사연이 있어 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샀던 가격으로 갈수 있을지, 아니면 손절 딱 하고 새롭게 시작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매드 팩토입니다. 많이 내려온 것 같아 보여요. 어떻게 될까요? 그 1분기에 면역 항암제 관련 종목, 특히 이제 ADC 면역 항암 관련 종목군들이 주가가 좀 강세였죠. 그게 대표적으로 그뭐 ABL 바이오라든지, 그다음에 그 다음에 뭐 알테오제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그런 분위기 타고 이제 움직이고 HAB이라든지, 이런, 일단 약간 이 기업 같은 테마에 편성하는 것 같습니다. 선발 기업들은 아직 안 꺾였는데, 일단 고점을 찍고 나서 이제 밀리다 보니까, 후발 기업들은 이제 더 많이 민 것이죠. 메드팩토는 이제 면역 항암제, 그중에서 이제 그 대장암하고 이제 췌장암이죠. 원래 그 췌장암이 신약 개발하기 가장 힘들다고 하던데요. 예, 암 중에서 고통이 가장 강하고.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죠. 그 중간에 이제 작년, 재작년에는 또안 좋은 얘기도 있었었고. 근데 이제 이 기업도 다행히 지금 거래량이 불출되면서 빠진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 고점에서 지금 차익 매물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하락 나올 때는 거래를 보시면 크게 거래가 안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좀 밀린 것 같습니다. 일단 반등이 이번 달은 강하게 들어오긴 힘들 것 같습니다. 이번 달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번 달은 제가 다른 제약바이오라든지 뭐 반도체 같은 경우도 거래량 그동안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 분석해드렸습니다만, 원래 5월 달하고 6월 초까지는 전반적으로 양시장이 거래가 안 나와요. 이런 형태로 좀 흘러들이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중이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크지가 않으면 제가 좀 중기적으로 좀 보유해 나가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좀 불행하게도 좀 안타깝게도 비중이 40%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금 아쉽습니다만은, 반등이 나올 때, 그러니까 그 고점 대비해서 60일선 언저리, 그러니까 12,000에 13,000원 정도, 그 정도 반등 줄 때는 일단 절반이라도 현금화를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다시 저점 매수해서 수익을 내더라도. 제약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아시겠습니다만은, 뭔가 재료가 나와졌을 때 이제 그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 고려하시고, 지금 현재는 그대로 홀딩 하시는데, 아니, 좀더좀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직전 저점까지 민다 그러면은, 그뭐 거의 뭐 지금 뭐 쉼없이 이제 흘러내렸기 때문에, 진짜 반등은 들어온단 말이에요. 특성상 제약과 같은 경우는 거래 터져버리면은, 뭐 상한가 한두 방은 또 급반등을 하면서 나오면서 이제 올라오는 게더 많이 있으니까, 우선은 12,000원에서 13,000원 그 정도 줄때 절반은 현금화 해주시고, 안 그러면 재료가 나와서 사신 가격대까지 올라와 준다 그러면 전량대 현금화 하시고 나서 가급적이면 좀 안전한 종목 있죠. 예를 들어서 뭐 SK 바이오팜이라든지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동아, 그다음에 그 유한양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반등 시에 1차 그 목표가는 12,000원, 13,000원 그 사이에 절반 이상 현금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